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 오늘은 앞벅지가 빠지지 않는 이유와 원인,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앞벅지를 풀어나갈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본인이 운동하고 있는 그런 운동 영상에 제 운동 영상이 90% 이상 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 아마 앞벅지 슬리밍화는 이미 진행이 되고 있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가르치는 큐잉이나 운동 스타일 자체가 아랫배 운동, 기초 스트레칭, 허리 운동, 뭐 엉덩이 운동, 가슴 운동, 플랭크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하나로 통합된 결과를 보여주게 되거든요. 그 이유는 제가 가르치는 운동 패턴 자체가 일단 필라테스 베이스로 제가 지도를 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 아랫배를 가르치든 뭐 가슴 운동을 하든 허리 운동을 하든 복근 운동을 하든 제가 신경 써야 될 거는 그 한 가지 부위가 아니라 전신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얻어지는 우리의 운동 효과는 하나로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운동으로만 운동을 하는 버금이들은 확실히 몸에선이 좀 가늘어지고 좀 내가 불필요하게 사용했던 근육들을 점점 적게 사용하고 있는 걸 알게 될 텐데요. 일단 앞벅지가 발달하는 이유 그리고 원인은 정말 다양해요. 아기들을 몸을 딱 봤을 때 앞벅지가 발달해 있을까요? 절대 아니에요. 그냥 소시지 같은 애들이 말랑말랑하게 돼 있는데 왜냐하면 갓난아기들이 누워있을 때에서는 허벅지나 발을 디디면서 사용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행을 하고 달리기를 하고 계단을 타고 또 운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고관절을 중심으로 직립보행 그리고 앞으로 고관절을 접는 굴곡의 움직임을 많이 사용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좌식 생활로 인해서 앉아있는 시간도 많아지게 되죠. 그래서 고관절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병들어가고 앞벅지의 기능은 점점 과하게 발달되거나 때에 맞춰서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언밸런스를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앞벅지 빼고 싶다, 앞벅지 어떡하지? 앞벅지 빼는 스트레치, 앞벅지 빼는 운동 이렇게 찾아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아니라 내 몸에 대해서 일단 우선적인 체크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앞벅지의 관리에 있어서 제가 드리고 싶은 오늘의 메시지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고관절은 계속 병들어가고 앞벅지나 허벅지의 불균형은 심해져 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미용적인 측면으로만 우리가 앞벅지를 관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건강한 골반에 그리고 허벅지, 앞과 뒤의 밸런스, 균형을 잡아가면서 우리가 조금 더 건강의 목적으로도 앞벅지나 골반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벅지가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는 그리고 자세에 대해서는 정말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선천적으로 근육이 많이 발달한 체형이 있어요. 저처럼. 제 경우에도 최대 입시를 통해서 또 트레이너를 통해서 필라테스만 집중적으로 한 2년에서 3년 정도 웨이트를 거의 배제한 상태에서 운동을 해서 결국에는 조금 더 가늘어진 앞벅지를 얻게 됐는데요. 제가 선천적으로 근육이 너무 발달하는 것도 있지만 근육을 쓰는 그런 파워, 한 번에 뽑아 쓰는 힘이 세다 보니까 앞벅지에 치중이 됐던 거예요. 우리 앞벅지와 뒷벅지가 있잖아요. 골반을 중심으로 앞쪽 전면부를 담당하고 있는 아이들은 성격 자체가 한 번에 힘을 팍 쓰는 긴장성을 많이 띄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맨 처음에 운동을 아예 해보지 않았던 분들이 처음 스쿼트를 하면은 저는 스쿼트를 허벅지 앞쪽으로만 하는 것 같아요. 허벅지 앞쪽이 왜 이렇게 아프죠? 허벅지 앞쪽 운동인가요? 하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가 앞쪽 사용 패턴이 많다 보니까 앞쪽에 대한 자극은 올라가고 엉덩이 근육 상실 증후군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운동을 점점 안 하면 골반을 중심으로 뒤쪽 후면부의 근육들이 점점 퇴화되고 약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뒤쪽 허벅지와 엉덩이, 힙에 대한 익스텐서 근육들을 계속 우리가 보완하고 강화를 시키면서 앞쪽에 이완을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선천적으로 앞벅지와 또 뒷벅지가 같이 발달하신 분들은 정말 매일매일 스트레치, 마사지, 그리고 운동과 자세 패턴을 다시 체크해봐야 돼요. 평소에 과격한 크로스핏이나 웨이트를 좀 긴장하면서 짧은 세트로 많이 가져가시는 분들은 운동을 하는 스타일 자체를 필라테스, 요가,
뭐 발레, 스트레칭을 많이 하는 동작들이나 또는 맨몸 운동을 다시 점검을 하면서 스쿼트를 하더라도 빠르게 앉았다가 빠르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천천히 전신의 근육을 연결해서 골반의 접힘으로 인해서 고관절이 그리고 앞벅지가 찝히는 게 아니라 허벅지 뒤쪽과 엉덩이 근육을 천천히 이완하면서 그 기랑근인 앞벅지를 같이 컨트롤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돼요. 굉장히 어렵지만 제 채널에 있는 기초 필라테스 편, 뭐 스쿼트의 정석, 런지의 정석, 브릿지의 정석, 장요근 스트레치 등을 천천히 내가 복습을 하다 보면은 이 제가 말한 것들은 차차 해결이 돼요. 우리가 단 일주일만 하고 저는 앞벅지 효과 없는 것 같아요. 하는 게 아니라 앞벅지와 골반의 건강은 정말 긴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점진적으로 꾸준히 관리를 해야 되는 거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서 있는 상태를 보여드릴게요. 골반은 이 앞쪽 뼈와 뒤쪽 뼈의 중심이 있고 중립 형태, 그리고 골반이 앞쪽으로 말린 안테리어 틸트, 그 다음에 뒤로 말아진 포스테리어 틸트, 이렇게 종류를 나누는데 누구나 약간의 불균형은 있어요. 심지어 이 골반, 정면으로 보는 골반의 단차도 완벽하게 딱 맞고 옆에도 딱 중립이고 모든 게 정확하게 모든 정렬 안에 있는 사람은 진짜 없어요. 저 또한 그렇고요. 근데 이 상태에서 골반이 그냥 이렇게 되신 분들 있죠? 허리가 꺾여 있고 오리 엉덩이처럼 보이면서 앞벅지랑 이 허리, 골반 위에 아랫배랑 연결이 일직선이 아니라 그냥 접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기울기 경사도가 생겨요. 이 경우에는 골반이 앞쪽으로 경사도가 돼 있기 때문에 앞벅지가 그냥 더 나와 보이고 엉덩이 뒤에 밑살은 더 많이 처지고 또 이 골반의 전방 경사로 인해서 생기는 보상작용이 X자 패턴으로 해서 이 고관절과 허리가 굉장히 근육이 짧아지면서 타이트해지고요. 엉덩이와 아랫배는 축 늘어져서 살이 더 늘어나요. 이 경우에는 억지로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골반 허벅지 밑에부터 골반 위에 허리와 척추까지 점진적으로 연결하면서 부드럽게 쓰는 몸의 패턴을 다시 읽어주셔야 돼요. 이 상태에서 뼈가 굳어버리는 사람은 없어요. 결국엔 전방경사도 후방경사도 근육이 골반이라는 뼈를 잡아주면서 약간 한쪽은 단축, 한쪽은 신장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근육의 언밸런스를 맞추면 어느 정도의 골반 이슈는 많이 나아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울로 딱 옆모습을 봤을 때 이 어깨선과 골반선과 무릎을 봤을 때 허벅지가 일직선은 아니더라도 골반이 완전히 펴졌는지 나는 기울기가 있는지 또는 엉덩이가 뒤로 말렸는지 등을 통해서 내 골반은 앞쪽으로 경사가 지어 있네, 나는 심하지는 않지만 약간 뒤로 후방으로 회전이 돼 있네, 또는 나는 골반이 크게 경사도는 없고 다만 완전하게 골반이 펴지지 않는 근육에 조금 짧은 단축이 있는 것 같네 정도는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다음은 닐링 포지션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닐링 포지션에서 따이 스트레치라고 무릎부터 머리까지 일직선으로 뒤로 기우는, 그렇다가 다시 돌아오는 동작이 있거든요. 그 동작에 진짜 큰 오류가 무릎부터 갈비뼈 그리고 머리까지 올바르게 연결을 통해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정도로 굉장히 힘든 운동인데 단순히 내가 허벅지를 늘리겠다고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뒤로 갔다가 돌아오는 순간 허벅지 자극은 가겠지만 그게 결과적으로 골반 건강을 망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운동편에서는 이 동작에 대해서 다시 안내를 해드릴 테지만 내 자세가 골반이 앞이나 뒤로 회전이 돼 있는지, 내가 복부 근육이 약하지는 않은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연결하는 힘에 대해서 아직 인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해서 이 닐링 포지션에서 하는 동작을 해야 될지 아니면 조금 더 남겨두었다가 내가 스트레칭이나 보완 운동을 한 다음에 진행해야 될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릎 정렬로 내려가 볼게요. 무릎은 원래 항상 약간 구부러진 형태를 띄고 있어요. 근데 백니라고 하죠. 저도 원래 백니가 한 저는 의식하진 않았지만 중고등학교 때쯤부터 심해진 것 같아요.
성장이 다 끝나기 전부터 자세가 바르지 않고 저는 관절이 조금 유연한 편이에요. 그 하이퍼모빌에서 오는 관절의 불안정성으로 인해서 무릎과 골반과 발목이 약간 불안정하게 자랐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3 때부터 운동을 하면서 이게 자연스럽게 보완이 된 형태인 거예요, 지금으로는.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무릎이 뒤로 빠져나가서 무릎은 약간 구부린 상태가 정상인데 다 펴지다 못해 무릎의 뼈가 더 뒤로 빠져있는 형태를 백니라고 하거든요. 그 경우에는 전방경사보다도 더 앞벅지가, 특히 무릎 위에 있는 그 대퇴 직근 아이들이 더 과하게 긴장이 되고 그 다음에 더 커 보이고 운동을 하더라도 무릎의 안정성이 떨어지니까 앞벅지를 과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백미라는 거를 완전히 고칠 수 있다 없다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저조차도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여전히 제가 힘을 빼고 있을 때 백미로 보이고요. 하지만 필라테스를 꾸준히 집중해서 또 한두 달 하게 되면은 내가 백미가 없었나? 라고 착각이 들 정도로 라인이 바라지는 거를 저도 느끼거든요. 때문에 백미가 있는 분들은 함부로 어떠한 운동도 따라해서는 안 돼요. 일단 발목부터 무릎과 골반까지 내가 안정적으로 몸을 컨트롤할 수 있는지 맨몸 운동의 단계, 그 다음에 가장 기초적인 스쿼트나 브릿지를 관절의 소리 없이 한쪽이 기울어지거나 과하게 아픈 것 없이 조화롭게 온몸을 사용해서 하는 패턴을 읽혀야지만 골반 교정, 자세 교정, 앞벅지 교정, 무릎과 발목의 정렬 개선까지 다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스탠딩부터 닐링, 그 다음에 뭐 무릎 정렬까지 다 알려드렸는데 이건 말고도 앞벅지를 발달하게 하는 이유는 정말 많아요. 왜냐면 우리가 진짜 현대사회에서 앞벅지가 발달할 수밖에 없는, 고관절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패턴으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케어를 해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내 평소의 습관을 체크해주세요. 제가 말한 것들에서 막 움찔움찔 약간 찔렸던 분들은 조금 더 내가 평소에 한쪽으로 짝다리를 짚진 않은지, 한쪽으로 다리를 자꾸 꼬아서 한쪽 고관절을 망치고 있진 않은지, 아니면 운동할 때 과하게 근육을 사용한다고 했지만 과하게 관절을 폼으로써 백니라든지 전방경사라든지 이런 거를 더 심해지게 만들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체크해봐 주시고, 아 그럼 제가 다 문제라고 하는데 해답은 안 알려줘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는 일단 함부로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큐잉과 자세의 인지를 통해서 운동을 해야 되는 필요성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제가 다음 영상에서 앞벅지와 그리고 고관절, 그 다음에 우리 몸의 정렬 개선에 좋은 동작들을 몇 가지 묶어서 딥한 큐잉과 함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고관절을 방치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내 자세 한번 체크해보고 스트레칭도 해보고, 아 나는 이미 틀렸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늦지 않았으니 오늘부터 내 몸에 대해서 자세와 쉐입과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버금이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